유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었는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부부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둘째, 주거 문제입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 경력을 이어나가기가 어렵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 구조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인생의 필수 요소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혼 연령이 상승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커리어를 쌓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연령이 늦어졌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늦은 나이에 출산 계획을 세우는 부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의 한계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출산 후 양육 지원이나 일이나 가정 양립을 돕는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하여 또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지원 강화입니다. 육아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인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부담이 젊은 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나 주택 자금 대출 혜택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하는 일입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개선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가 충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나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양육 및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공공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해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확충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는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성평등한 양육 문화 조성입니다.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한 가사 분담과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민 정책 완화입니다. 이민자를 유입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책으로 돕고 있지만 더 좋은 계획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